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염자예요. 이 앞에 있는 아이는 오늘 이 염자를 제가 외목대로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를 자라낼 생각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외목대로 시작해서 여기 두 가지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 두 가지 중에 이 작은 가지를 잘라내면 여기 여기만큼 외목대가 되고 그 위에서 다시 잎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유도해 줘 볼 생각입니다. 염자는 이렇게 자르거나 해도 거의 흉터가 밉게 남지 않는 그런 종류랍니다. 보통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다육이 키우면서 키우다 보면 이렇게 적심한 자리가 굉장히 밉게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적심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염자는 그래도 적심하거나 가지치기 해도 흉터가 그렇게 많지 밉지 않은 아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난 김에 옆에 이 가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제가 한번 잘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목대가 두 개가 되겠죠. 잘 보일 수 있도록 제가 그냥 손 가지를 안 잡고 해야 여러분들이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상태에서요. 요 가지만큼 가지가 벌어지는 이곳에서 지금 칼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지금 전에 다이소에서 제가 적심 칼용으로 샀다고 말씀드렸던 그 칼입니다. 1,000원짜리 칼요. 훌륭합니다. 쓰기에는.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훌륭한 외목대가 또 되겠죠. 이 아이도 이 아이가 일본 염자예요. 그래서 색감이 굉장히 잘 이쁘게 잘 드는 아이랍니다. 그래서 여기를 살짝이만 다듬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다듬어 주고 먼저 이 아이를 여기 받침대를 이용해서 천천히 지금도 거의 뭐 이렇게 받침대만 받쳐주면 거의 완벽한 외목대가 되지만은 조금씩 너무 무리하게 수영을 잡으면 또 애들도 힘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시간을 두고 외목대를 만드는 게 좋지 싶어요. 사람이 보기에도 좋아야 되겠지만 식물들에게도 너무 힘들게 하면 이 자체도 힘들게 하는 거지만 사람을 위해서 자기들 자유분방하게 크게 놔두는 것이 어찌 보면 식물들을 위하는 길이지만 사람이 우리가 식물을 키우는 입장이다. 여기 지금 밝은 데 지금 덜어놨던 거 지금 이렇게 뽀얗게 있죠. 요 가지를 맞닿고 여기도 발라줄게요. 너무 밝은 데를 많이 발라도 이게 떡대게 이렇게 바르시면 안 돼요. 그냥 얇게 도포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요 자른 가지는 한 염자가 뿌리 굉장히 잘 내려요. 순하고 잘 크고 그런 아이라 이제 한 3일 정도 요즘 날씨 좋아서 한 3일 정도 말려서 따로 이게 또 화분에 심어주면 또 훌륭하게 잘 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새순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 새순들 나오는 거 보일 거예요. 지금 이제 얘를 만지는 김에 새순 따줄게요.
속에 새순이 나오고 있어요. 새순. 그러면 여기서 생장점이 없어지니까 옆으로 좀 나오겠죠. 예, 여기는 지금 두 가지가 세 가지가 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도 딸게요. 생장점을 성장점, 생장점 이렇게 공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튼튼한 이 가지로 지금은 기대 주기만 할게요. 무리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살짝 기대 주고 묶어 주지 않아도 이렇게 기대 주고 얘들이 햇빛 보면 햇빛 방향으로 가려는 그런 성질이 있잖아요. 향일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쪽에서 햇빛이 들어오면 얘가 고개를 이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요 방향으로 놔둘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해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려고 애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마 이렇게 목대가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그다지 밉지는 않죠? 보세요. 밖에 내놓으면 굉장히 빨갛게, 진짜 저기 동생네 정원에 갖다 놓은 아이들은 굉장히 빨갛게 돼 있어요. 제가 김제다육에 언젠가 한번 한 2년 됐을 거예요. 2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때 1,000원짜리, 거기 1,000원짜리 많잖아요. 사다가 이렇게 키운 아이인데 아주 순하고 착해요. 물도 예쁘게 물들고. 그래서 지금 두 개 사와서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착한 가격이 있으면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외목대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